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나 머티리얼즈를 시작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LS, 한미약품, CTC바이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서현이와 CS베어링, 바디텍매드, 영원무역, 현대차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이렇게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가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여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잘 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갔죠. 근데 그 아랫단도 알게 모르게 잘 갔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연 저점, 작년에 최대 저점에 비하면요, 거의 9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 작년 23년 1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8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올해는 전고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4분기 연속 사실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데 이때 이제 실적만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분기부터는 매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올 한 해 쭉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시각장비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시각장비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고를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로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 증산하면요 매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아산 2공장을 이제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가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매출 플러스 알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낸드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낸드 쪽 공장 주문량도 이에 맞춰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저희가 SiC 링 얘기하잖아요. 이쪽 매출도 꾸준하게 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증설까지 완료된다라고 하면 기존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서현이화. 서현이화. 자동차용 내외장재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쵸? 무려 현대기아차와 50년을 함께한 기업이 바로 네. 서현이화고요. 매출 비중 현대기아차에서 약 88%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지금 가장 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신규 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서 뭐 초기에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 일시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상쇄하는 캐파 확장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외형 성장 이루어질 거고 이 안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믹스 개선이 되면서 해당 부분도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아가 인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매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예전에는 인도 시장이 12%대에서 올해 지금 기아차는 22%까지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서현이화도 당연히 납품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공장 설립 같이 하고요. 이외에도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생산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가 지금 현재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네.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어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역사적으로 좀 밸류를 봤을 때 뭐 발주가 뭐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사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포워드 PER 계산해 보니까 2.4배 나옵니다. 상당히 극도로 저평가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이와 자동차주 중에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호수 앵커랑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 예. 왜 가져왔냐면 관계는 없습니다. 뭐 이름만 비슷한 걸로 네.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잘 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잘 가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도 OLED로 지금 중소형 IT도 네.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솔라 태양광용. 네. 결론은 또 잘 간다라고 신재생 얘기하고 있죠. 이쪽에 관련된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잘 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선은 가장 먼저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올해 한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고루고루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를 조금 더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향이 최근 들어서는 잘 갑니다. 그렇죠. 아, 근데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선단 공정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부분 가져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전구체 중에서 하이케이 전구체를 많이 씁니다. 선단 공정에서는. 근데 이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출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는 사실은 전고체도 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나오냐라는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쵸. 근데 지금 27년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27년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한 3년, 4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을 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산 시점에 맞춰서 올해 밴더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기 대표님 다음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CS 베어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좀 -3%대 좀 밀리고는 네. 있는데 아래꼬리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저점 높이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천천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익 성장만 500%가 기대가 되는 게 동사입니다. 밸류에이션 지금 싸지는 않지만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해상풍력 중에 단연 1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흑전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저렴한 단가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제품 믹스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객도 다변화가 됩니다. 지난 13년간 이제 GE와 주로 이제 고객사로 뒀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95%가 GE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주가를 좀 누를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재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신규 고객으로 들어온 게 베스타스입니다. 이제 지난 1년 4개월 동안 베스타스랑 테스트하던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6메가와트의 블레이드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쪽에 초도 물량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매월 단위로 매출로 찍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매출을 올려줄 건데 GE만 바라보던 동사였으니까 베스타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은 다시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2공장 준공을 마칠 거고 GE 쪽으로도 기존 거 외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최근에 이제 수주가 이 가능성이 좀 불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GE 쪽 이슈가 좀 어제와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땡. 것처럼 저점 확인하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도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LS입니다. LS. 네, LS 같은 경우에는 잘 간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작년에 이제 현대 일렉이랑 LS 일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갔었는데 아마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S 같은 경우에 LS 전선도 있고 LS 일렉도 있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조금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LS는 조금 여기에서는 조금 논외기는 하지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다 잘 갑니다. 우선은 이제 올해에 대한 목표를 이제 조금 제시를 했었는데 배전반 제시했습니다. 네. 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결론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은 앞에서도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을 하려면요. 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은 따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앞에서도 이제 신재생 쪽 얘기를 했지만 CS 베어링 잘 가면요. 해저 케이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만 지금 3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0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대만 쪽 얘기했죠.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미국 다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수준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S 일렉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만 2조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북미 향만 보더라도요. 앞으로도 아마 25년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장기 보유하셔도 됩니다. 땡.
알겠습니다. LS 장기적으로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네, 시청자분이 좀 종목이 생소하다 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 그래도 나름 시청 4,500억 원짜리 회사고요.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진단 장비, 설비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고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0% 상향, 이익률도 한 28% 정도 늘어날 거란 전망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규모가 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으로도 독점 계약 하는 모멘텀이 나왔어요. 이게 네. 독점 계약 들어갈 건데 그 저장성에 위치한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여기 마진율이 50%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남기고 이제 앞으로 광둥성이라든지 신장 지역 업체와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 망이 넓어지고 있고 마진율도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질 약국 체인에도 지금 바디텍 매드의 진단 키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이미 바디텍 매드는 글로벌 시장에다가 진단 장비를 깔아놨기 때문에 유럽이랑 아시아 시장의 매출 비중이 20% 나오고요. 중동, 북아프리카의 19%, 중국 시장 6% 등의 진단키트를 파는 플랫폼들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키트가 다시 팔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기존에 팔아놨던 플랫폼 장비들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중국은 아까 독점 계약들 그리고 마진 상당히 높은 점들. 네. 미국 쪽 반려동물 진단키트 쪽은 인허가 장벽이 낮고 마진도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디텍 매드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 근데 박루신 님이 유튜브에서 한미약품을 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올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만 구르시고 사십시오. 그럼 네, 사면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주가 쉬었습니다. 오래 쉬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가는 친구들은 갔는데 한미약품은 가는 친구들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전체적으로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봐보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이 수혜가 낙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약 쪽에서 먼저 이제 메쉬라고 하는 저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네, 이거는 글로벌에서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라이일리가 지금 제파운드라고 해서 지금 이상 발표했죠. 그다음에 3월에 아마 메드리갈에서 아마 최초 마스 치료제 허가 기대감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3월 때까지는요. 이 메시 관련된 주들은요.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8월에 머크에 관련 신약을요. 기술 이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머크에서도 대표 아이템으로 지금 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최근 들어 비무한 치료제로 둔갑을 많이 하고 있죠. 이쪽만 보시는데 사실은 앞에 것도 잘 갈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가 잘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14년, 15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다가 20년도에 반환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신약으로 탈바꿈하는 건데 원래 신약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당뇨를 비만으로만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 나온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발 그만 구르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미약품 잘 한번 지켜보시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아디다스 등의 지금 OEM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영원무역 주가 상당히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작년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매출 감소폭이 상당히 컸는데 3분기, 4분기 지날수록 그 매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 기세대로 보자면 올해 1분기에는 좀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방글라데시에도 공장이 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여기 방글라데시에도 총선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방글라데시 공장 쪽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도 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지금 미국의 의류 브랜드 업체들 보시면 고객사들이죠. 여기가 이제 재고를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고를 줄이다 보니까 다시 리스탁
재고를 좀 늘려야 되는 사이클에 올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무역에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번갈아가면서 사고 있고 어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와 준 부분들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0.5%입니다. 시장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공매도 잔고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좀 부담은 좀 덜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도 밸류 하단입니다. 뭐 주봉을 보든지 월봉을 보든지 상당히 하단에 나와 있고 포워드 PER 4배 정도니까 한 6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 오히려 지금 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바이오입니다. 이제 CTC 바이오인데 CTC 바이오. 네,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거래량이 조금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량을 붙는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경영권 분쟁 얘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제일 많았어요. 한 17. 현재 기준으로 27% 정도 되고요. 관계사인 플루토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18%가 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대표 이민구 대표가 15% 정도 가지고 있고 더 브릿지가 3%, 그다음에 SD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민구 대표랑 편입니다. 이거 둘 합하면 지금 23%가 넘어가죠. 거의 24% 정도 되니까 이 갭 차이가 지금 밀려요. 한 7% 정도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분을 급격하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매출도 중요하지만 GMP 인증을 받은 공장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GMP 인증이라는 게 의약품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최소 몇 년 걸립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지분을 만약에 뺏긴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 공장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경영권 분쟁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걸 누가 손을 드냐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양쪽에서 싸움 붙으면 좋거든요. 구경만 네. 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은데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는 CTC 바이오를 한번 잘 공략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자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완성차, 현대차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에 나왔군요, 현대차. 네.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심지어 개파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떨어질 때마다 담고 있거든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약 420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9% 정도 늘어난 수치고 국내에서 잘 팔렸고 북미 시장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그쵸.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년 내내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이슈들, 인플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 비우호적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크아웃 우려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게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그쵸. 좋습니다. 근데 이 우려가 너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판매 비중 중에 전기차 비중을 보면 사실상 아직도 내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전기차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내연 당연히 잘 팔립니다. 내연 라인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라인 그리고 SUV 라인에서 그 우려는 올해도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 올해는 이제 가성비 반값 전기차도 출시를 현대차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와 충분히 경쟁력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값 전기차를 통해서 24년도 EV 차량 40만 대 판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미국에다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새해 첫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겁니까? 저는 삼성 픽입니다. 삼성 어버브 반도체. 아, 어버브 반도체. 네, 지금 이제 아마 매출도 앞에서 얘기를 했고 지분 투자 이슈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 라인도
깁니다. 네, 11,000원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 강조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은 탑픽으로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네, 현대차고요. 현대차. 네, 매수는 이제 밴드를 설정을 해서 18만 9천 원부터 19만 2천 원 안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네. 목표가는 지금 22만 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16만 4천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반도체와 자동차 하나씩 종목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삼성과 현대 큰 기업들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